목요일 아침에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여성의 빛나는 경력을 응원하는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시간인데요. 오늘 박정 리포터가 어떤 주인공 만나고 왔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먼저 여성을 뜻하는 우먼과 이를 뜻하는 월크 그리고 이따의 링크를 더한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시간인데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력 단절 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10명 중 무려 7명이 경력 단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는 이유로는 육아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육아는 누구의 몫일까요? 오늘 윙크의 주인공을 보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워라벨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인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워라벨이 실현 가능해졌지만 어디 제도만 생긴다고 갑자기 삶이 달라지나요?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퇴근 후 개인의 취미나 여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워라벨이 어려운 우리에게 여전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과 직장을 다 잘해내지? 그녀의 윙크 지금 옆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을 뜻하는 우먼, 이를 뜻하는 월크, 그리고 이따의 링크를 더한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주인공의 최측근을 먼저 만나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인공 고연서 씨와는 어떤 사이신가요? 네, 신기하게도 중학교 동창을 회사에서 만나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동창 사이시군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우리 고연서 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활발하고 다정다감한 친구였습니다. 활발하고 다정다감하고. 근데 또 이 회사 사회생활이랑 학교는 또 다르거든요. 이 회사에서는 누가 선배님이세요? 누가 상사예요? 제가 한참 선배입니다. 한참 선배? 네. 한참이면 얼마나 선배? 제가 입사 6년 차고요. 연서 씨가 1년 차입니다. 6년 차랑 1년 차면 진짜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네요. 우리 선배님이 보시기에 고연서 씨는 어떤 동료입니까? 저처럼 꼼꼼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배를 닮아서 일도 참 잘하는군요. 그럼 오늘만큼은 동창으로 돌아가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친구야!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맡고 있는 입사 1년차 고연서라고 합니다. 오늘 그녀가 몸담고 있는 일터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로 토탈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우수한 제품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 선진적인 일터 문화로 가족 친화기업 인증까지 받았다는 사실. 이야, 이런 생활 용기들 우리 주변에서 진짜 자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몇 개는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우리 기업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 드리면 한 40년 정도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 그 펌프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국내 점유율을 보면은 한 70에서 80%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뭐 보온 공장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이나 태국 쪽에도 공장이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입니다. 연서 씨가 기업에 입사한 건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를 통해서였는데요. 5년이라는 경력 단절 기간이 있는 만큼 그녀 역시 구직의 두려움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기업에 입사하기 전에 구직 활동을 하면서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요? 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세일본부에서 하는 회계 실무 과정을 들으면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 전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자신 있게 취업 전선에 뛰어든 그녀. 일터에서는 과연 어떤 동료일까요? 주인공 연서 씨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입사 1년 차면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때잖아요. 우리 연서 씨는 어떤가요? 연서 씨는 경력 단절 전에도 다른 회사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회사의 적응도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있고 센스 있게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셋을 돌보느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회사에서는 전혀 내색 없이 회사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주인공 일터에서 인정받는 직원임에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새 아이의 엄마라니 워킹맘 연서 씨의 경력단절 극복법 좀 더 자세히 엿봐야겠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까요? 아침 7시 출근 준비가 한창의 시각.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어머, 부지런도 하셔라. 이미 출근 준비 끝인가요? 그런데 나만 준비가 끝나선 될 일이 아니죠. 꼬물꼬물 푸스스. 새 자매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모양인데요. 오구오구 잘 잤어요. 이제 등원 준비하자. 이 워킹맘은 정말 바쁘시죠? 네, 네, 아침이요.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아침에 좀 등원 준비시키고 출근하려면 좀 바쁘긴 하죠. 아가들, 엄마 갔다 올게. 이따 만나. 아빠랑 어린이집 잘 갔다 오고 엄마가 일찍 데리러 갈게. 여보, 아가들 오늘도 잘 부탁하고 수고해요. 사랑해. 오늘 하루를 책임질 사랑 가득한 인사로 에너지 충전. 그런데 연서 씨가 먼저 집을 나서는군요. 제가 출근 시간이 좀 이른 편이어서 신랑이 아기들 등원 시켜주고 저는 먼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출근과 동시에 주어진 아이들 등원 미션. 하나도 아니고 무려 셋인데 괜찮을까요? 남편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좀 난감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생긴 일인데 이제는 많이 적응했습니다.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뭐 더 많이 돕고 싶습니다. 네. 목적지는 집에서 3분 거리의 어린이집. 하지만 아빠의 손은 두 개요. 아이는 세 명. 아이고. 아니, 이게 사실 우리 일반적인 가정의 얘기거든요. 아, 맨날 그래. 서로 안아달라는 통에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칙칙폭폭 아빠 기차. 어쨌든 오늘도 무사히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었을 텐데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줘서 참 고마워. 이따가 퇴근하고 만나자. 사랑해. 새 아이의 등원을 맡아주는 남편 덕분에 맘 편히 출근을 할 수 있다는 여섯 시. 오후 5시면 퇴근해 하원 후 아이들의 돌봄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양육 분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일과 병행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아이를 낳기 싫었을 것 같아서 꼭 양육은 같이 도와서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근을 하면 기본적으로 좀 와이프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설거지라든지 뭐 아이들 씻겨주는 목욕이라든지 뭐 청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조금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듯하지만 어려운 양육 분담. 단순히 남녀가 똑같이 가정일을 나눠서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테파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육아휴직 후 어린 자녀를 돌보는 남성들을 지칭하는데요.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가사와 육아를 공동 분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 덕분에 자연스럽게 성평등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서 스웨덴은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이 실현됐고 국가의 양육 책임과 남성 돌봄이 제도화된 거죠. 육아휴직 후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북유럽의 라테파파 사례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성평등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눈치 보여서 아직까지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마음 편히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젊은 아빠들이 뭐 커피에다가 유모차 끌고 많이 다니고 아기들도 많이 안고 다니는데 사실 바깥에 회사 밖에서는 그게 많이 좀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여성한테도 육아휴직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 남성들은 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현실과 이론이 빨리 좁혀져가지고
누구나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하루빨리 같이 일하고 또 같이 돌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성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경력을 쌓아가고 싶으신지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지금도 남편이 함께 양육과 가사 일을 하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우리 가족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빛나는 경력을 응원하며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네, 오늘 윙크의 주인공은요, 기업에서 인사총무일을 하고 있고요, 입사 1년 차인 고연서 씨입니다. 얼굴에 보니까 무언가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요라고 쓰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첫인상이요, 딱 보자마자 오, 야무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취업을 준비하면서 세입본부의 회계실무과정을 들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야말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자신이 맡은 바를 톡톡히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네. 사실 아이가 셋인데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네. 힘겨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까 남편께서 정말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고 계시네요. 등원까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는 남편 덕분에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게 무엇보다도 부부가 협력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 진짜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서 씨가 몸담고 있는 기업의 문화도 또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 기업의 이재근 공장장 그리고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 본부의 지윤수 팀장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기업을 대표해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공장장께서요, 먼저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회사의 그 많은 고객들, 그 직원들, 우리 가족들, 뭐 헬멧사 직원들, 이해관계자들 모든 분들이 함께 동행하고 상생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기업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생산 품목은 그 샴푸 린스 등을 눌러 짜 쓰는 용기 펌프캡을 1995년도에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현재는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충북 보은의 우수 중소 기업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 이렇게 국내 생산량의 90%를 그러니까요.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무척 뿌듯합니다. 세일본부에서는 이렇게 직장 여성이 되고 싶으나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동행을 해서 면접까지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으신 건가요? 아, 네. 저 역시 일하는 여성으로서 세일본부에서 취업 컨설턴트로 근무한 지 9년 차가 접어들었습니다. 세일본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여성 취업을 위해서 기업과 여성을 연계하고 있고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상담부터 직업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구인에 대한 조건에 맞는지, 근무 환경은 괜찮은지, 또 기업에서의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그 취업 상담소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제품의 무게라든지 크기 아니면 또 화장실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기 입사자의 입장으로서 예, 궁금증을 더 알아보고 낯설지 않도록 여성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팀장님이야말로 진짜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일본부에서 굉장히 오랜 경력을 쌓아오고 계신데요. 우리 연서 씨처럼 구직 활동부터 또 입사 후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사실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 취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여성 구직자가 직장에 잘 적응을 하고 관리자로서 잘 성장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직원을 마치 본인의 예전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직장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보면 저 역시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네. 네. 사실 그 윙크 프로젝트 이 시간 방송이 되면서 무언가 여성 구직자를 만나볼 수 있고 잘 자리 잡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는데요. 근데 오늘의 기업 같은 경우는 가족 친화 인증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또 어떤 노력을 하셨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기업에서. 네, 우리 기업은 그 월라벨을 갖추고 네. 가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그 직원의 삶의 질의 향상, 믿음, 존중, 사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고
함께 일하는 재미,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이렇게 조성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정이 행복해야 직원도 행복하고 또 자연히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산업재 사고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가족 친화인증 기업 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7년 차입니다. 아, 7년? 예. 그럼 7년이면 가족 친화인증 기업을 받으니까 이게 좋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일단 직원들이 뿌듯함 가지죠. 네. 우리 지역 기업은 그래도 가족 친화 기업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가 최대한 할 것은 베풀어주는 그런 서로 상생하는 네. 하나가 된 마음입니다. 아, 만족도가 커지니까 그만큼 일의 몰입도도 커지고 네. 아마 그래도 성과도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충북 지역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지금 인증을 받은 기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가족 친화 사업 사회 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15조에 의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또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을 활용하고 그를 근거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충청북도는 2018년도 기준으로 235개 기업 가족 친화 인증을 부여받았고 네. 또 재인증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 지역은 전국에서 인구 대비 그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수가 전국 1위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전국 1위니까는 우리 충북이 네. 정말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 이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충북이고 또 무언가 건강한 조직 문화가 있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충북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성의 경력 단절 윙크를 통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일을 다시 해나가고 있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고요. 충북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 이런 링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드립니다 하는데 사실 아무리 이렇게 기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기업의 동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예,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네.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1시간 단축 근무 등 일단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가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을 또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출산 육아 이 휴직 기간에도 주위 동료들이 도와주지 네. 않으면 사실은 본인이 그렇죠. 부담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분장을 통해 가지고 부담 없이 회사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하게 휴직하고 예, 네. 추가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이 배려심이 깊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정규 근무 시간 외에는 뭐 회식이라든지 잔업, 잡무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 요건을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맞습니다. 해서 네. 그 말씀하시는 걸 네. 들어보니까 정말 그 배려를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일본부에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경력 단절 여성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출산과 육아가 가장 큰 단절의 원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 없이 정보 부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 출퇴근까지 육아 돌봄 서비스나 그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 그 정보 제공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구직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회사 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력 단절 예방과 극복에 저희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스튜디오가 아주 따뜻합니다. 참 훈훈한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분들 혹은 또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인 분들도 혼자 이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새해본부에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때부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팀장님? 네. 네, 맞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예전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취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또 그 경력이 단절된 기간 동안 결혼이라든지 자녀 육아 기간을 지나서 예전의 경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경력을 또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통해서 나만이 그 취업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고민들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20대부터 40대까지의 경우는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자녀 돌봄과 가족을 돌보면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 취업 상담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유, 이런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는 창구가 있다는 게 사실 여성들에게는 큰 힘이 맞아요. 되고요. 뭐 그리고 실제로 충북에 이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우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워라벨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네. 있는데요.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네. 아직 그래도 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에서 집으로 집에서 다시 직장으로 다시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주말이면 또 아이들과 같이 보내야 되는 감성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외부 활동도 아이들과 같이 해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일주일 내내 근무하다 보면 집에 가서 사실상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든 근무 시간을 다 근무하고 해야만이 생산성도 발휘가 되고 또 업무 역량도 높아진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지 육아기 단축 근로 근로시간 네. 단축제 또 월 1회 마지막 주 금요일 날 3시에 퇴근하기 등을 실천하는 기업에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그 사이에 배우고 싶어 했던 학업도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고 또 취미활동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워라벨로 이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생산성이 더 3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오히려요? 직원들끼리도 더 소통이나 화합이 잘 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에서 이렇게 호응을 많이 보여주고 또 직원들끼리도 소통이 잘 되고 정말 윈윈하는 그런 상생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기업도 앞날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떻게 성장을 할지 또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는 6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이 42명, 네. 한 68% 되나요? 예, 남성 2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갱단이라는 우리 기업의 첫 번째 자원은 인력이라고 봅니다. 네. 예, 갱단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갱단남이라는 단어는 좀 왠지 어색하고 또 남녀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주부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 너무 좁은 게 현실인데 저희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근본 이념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복지가 최대한 반영되어서 뭐 휴게실의 리모델링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힐링과 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한 안식휴가제 이런 걸 시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가족 친화 인증기업으로 직원과 기업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찾아서 개선해야 될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개선하고 메꿔 나가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그러면은 60%를 넘는. 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여성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네. 좀 일하기 편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방송을 아무래도 많이 보고 있으실 텐데, 직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장장님으로서 어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아직까지 회사가 물론 많이 해주면 좋은데, 재정이랑 다르니까, 회사는 또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최대한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CL본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해주고 있고 실제로. 네. 그래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하나씩 다 쌓아가지고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저도 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장장님께 말이죠. 네. 사실 그 이제 직원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하면서 요즘에는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아무래도 경력 단절료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고 네. 출산 육아 문제. 네. 정부의 저 정책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면은 또 극복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맞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워라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았는데요. 사실 워라벨 그렇게 일찍 퇴근해도 되나? 유연 근로제 해도 되나? 시간 단축해도 되나? 아마 이런 것들을 기업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차이를 좀 좁혀가시는 거죠.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통계적으로는 네.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좋은 그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네.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업을 하시는 기업주 입장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충북의 그 여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언제나 윙크. 오늘이 9주차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네. 사실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만나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면을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팀장님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네.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응원의 힘을 조금 더 보태주신다면 네. 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여성의 경력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희 자녀들이 성장을 하여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결혼, 육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는 여성의 함께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여성의 경력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뭔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터로 향하는 남편에게 응원의 힘을 보태주고 네. 또 일터로 향하는 그 아내에게 응원의 힘. 일하는 여성에게, 딸에게, 또 엄마에게 응원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기업의 이재근 공장장님 그리고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지윤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재영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충북에는 어떤 행사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청주 고인세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체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 고인세박물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0 청주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강사를 모집합니다. 청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2020 도시소비자 우리 장담극이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일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연말. 하지만 아름다운 기부가 폐기물이 되는 이유. 시사매가진에서 알아봅니다. 산촌학교로 유학 간 도시 아이들이 맞은 겨울 풍경은 어떨까요? 단양 한드미 마을의 이야기 소개해드립니다.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피아노 트리오 솔레이 보헤미안 판타지 공연 소식과 청주시립미술관의 전시 포름 이규식 작가의 자자작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피부에 흔히 두드러기가 날 때는 뭐 상한 음식을 먹거나 혹은 뭐 알레르기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계절인 가을이나 봄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겨울에 찬바람을 쐬면 빨갛게 또 두드러기가 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거를 한랭 두드러기라고 한다는데요. 네. 갑자기 차가운 기온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그야말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질간질해지기도 하고요.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또는 붉거나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요. 네. 심한 경우는 저혈압이라든가 어지럼증 그리고 또 쇼크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모두 찬 기온, 한랭 두드러기라는 거 기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한랭 두드러기는 손이나 발에 잘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장갑을 챙겨주시고 양말이 젖었을 때는 갈아서 좀 신어주시고 또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항상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춥고 내일은 더 추워질 것 같은데요. 든든하게 드시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